드디어 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1년도의 새로운 주제는 소금의 빛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요, 이 어두운 땅에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볼 거예요. 반짝반짝 가장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만나봐요. 그럼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예랑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기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랑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랑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이야기 놀이터에 온 것을 환영해. 앞으로 이곳에서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려줄 거야. 언제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놀러오라고. 자, 어서 들어와. 짜잔. 이야기 놀이터에 놀러 왔으니까 이 키맨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 이게 좋겠다. 짜라란. 자네 그 이야기 들었나? 무슨 이야기?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나 뭐라나 아주 순 거짓말장이라니까. 아, 예수님 말이지? 하지만 그분 진짜 대단하시던데? 에이, 그래도 사람이 빛이라니 말이 되나? 말도 안 된다니까.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빛이 예수님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 얼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더 들어보자. 그럼 우리 함께 외쳐볼까?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던 처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생명의 빛이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분이 정말로 참 빛이시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나.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만큼 위대하다는 거야?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으로 세상에 오시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도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전해주신 예수님은 그 어느 것보다 밝고 환하게 빛나는 참 빛이에요. 할렐루야, 예랑 친구들, 2021년 새해 첫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세를 다시 바로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가장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인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 세상에는 죄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생명의 빛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두웠던 것들, 그리고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이 샘솟았어요. 또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랑 친구들,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고 빛이 없으면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를 지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반짝반짝 정말 빛나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의 마음은 밝아져요. 거짓말의 방도, 미움의 방도, 욕심의 방도 빛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할 때 어두움은 멀리 도망가요. 짜증나고 마음속에 먹구름과 같이 미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돼요. 빛이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밝게 빛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실 거예요. 예랑 친구들, 반짝반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예랑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랑 친구들, 올해부터 매주 목사님이 말씀을 마칠 때 미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이 미션을 잘 수행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만나게 해주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이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미션은 매일매일 자기 전에 바이블 챈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달 바이블 챈트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바이블 챈트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멋지게 불렀어요. 이 바이블 챈트를 언제요? 맞아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두운 밤도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바이블 챈트를 부르면서 빛이신 예수님과 꼭꼭 함께하고 꼭꼭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멋진 예랑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올해의 구호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구호 외칠 준비됐나요? 구호 외칠게요. 구호 시작! 빛처럼 짠! 빛나고 소금처럼 짠! 맛을 내는 기둥교회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환한 예수님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어린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해 첫 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 예배까지 예배에 잘 드리는 우리 예랑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내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무서울 때, 슬픈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 한 주간도 씩씩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승리하세요!